근데 되게 그대로신 것 같아, 누나. 언니 진짜. 왜냐면 저 진짜 어릴 때 봤었거든요. 어디서 봤어요? 20살 누나, 23살 때. 근데 이제 그때 저 어디 신인인데 쟤 이제 대박난데 근데 반전 아우라가 막 쭉 지나다니. 언니 장난 아니야. 그때 진짜 봤었거든. 언니 장난 아니야. 저는 시상식 때 언니 노래로 춤을 춰서. 진짜? 언니 재밌었대. 어머머머. 야 길긴 길다. 딱 받으면 누가 김연경 선수인지 알겠다. 조용히 이거 했잖아요. 그 시상식 때. 또 티셔츠를 살짝 올렸어요. 그때만 해도 그치. 그냥 꾸며야 된다고 그랬어요. 살짝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첫 단계가 토요일 밤에를요. 완전 핫했잖아요. 아니 근데 조금 약간 한 살 한 살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요. 다 장가 가고 막 시집 가고 이러니까 너무 싱글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. 맞아, 점점 없어. 근데 요즘에 계속 듣는 게 여사친을 갖고 싶다라는 게 나는 야 지금 나와 무조건 나와 소주 한잔 먹게 약간 그렇지. 이럴 한잔 하자 아쉬워서 이제 속 깊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지금 여자친 또 남자 또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른 감성이니까 어필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평일 날은 안 되니까 별도 옵니다 전혀 너 그렇게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평일 날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안 된다 했나 언니 그래 근데 왠지 그런 얘기 했잖아 뭐죠? 밤과 술이 있는 한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. 우리는 왜 이렇게 친구야?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. 오히려 저는 나래랑 밤이 늦어지고 술이 취해가면 더 불안해져요. 더 친구. 아 빨리 가야 돼. 이 친구 화를 낼 것 같아. 찐 친구죠. 진짜 찐 친구. 빨리 가야 돼. 좋네요. 우리 다음 음식도 있다라는 걸 많이 남았다는 걸. 뭐 있어요 또? 그러면 오늘은. 요리를 뭐 이렇게 대접하고 어쨌든 이렇게 같이 먹었으니까 그냥 그럼 뭐 어디 가서 해 드셔라 라고 제가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. 제 식대로 편하게.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간단한데 야, 너 이걸 어떻게 했어? 라고 말 듣는 거예요. 그럼 저희가 오늘 배울 것도 간단한? 그냥 그 냄비에 다 넣고 처음부터 끓이고 끝. 이거 더 끓여야 먹었어? 다 넣고 끝?